근데 선생님이 네. 이걸로 되게 유명하세요. 욕하는 것뿐만 아니라 졸은 학생들 깨우기 위해서 갑자기 진짜 수업 중에 네. 갑자기 발차기를 하셔. 아~ 갑자기 막 날라차기를 하셔 갑자기. 김장훈 형 말고. 옛날에 장훈 오빠가 네, 했었는데. 어, 그것도 마찬가지 애들 좋으니까 어떻게 네. 하면 강사는 저 역시 컨셉이 그렇잖아요. 억울하게 생겼다. 나는 가난히 자랐다. 그러니까 쟤는 제가 망가져도 괜찮아요. 강사잖아요. 네. 대신 학생들이 그렇지. 행복해하고 공부 열심히 하면 되는 거잖아요. 드라마 1탄 스캔들에서 정경호 씨가 이걸 따라하신 거예요. 따라한 게 맞아요. 그 1탄 스캔들의 그 정경호 씨 있잖아요. 예, 교재. 예. 그다음에 그 발차기. 네. 그런 수업 중에 한 멘트. 네. 그 순서리 전부 다 그 제 겁니다. 딱 보는 순간 제가 알았죠. 아~ 네. 진짜 발차기 한 번만 보여주시면 안 돼요? 이것도 해도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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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시청자분들. 괜찮아요. 네. 한번 보여주세요. 욕도 하셨는데. 괜찮아요. 네. 여기서 쓰셔가지고 한번 시원하게 서서, 한번 서서 강의 강의하시다 어떻게 하시는지 네. 예 강의하시다 이제 존다 나와요 이거도 예, 예. 그게 저, 다 비춰집니까 존다 아, 네, 네. 강의 뒤에 막 하시다가 형, 형돌이가 존다 강의 막 하다가 야 돌려 야 돌려 아 이게 아무 튼어 진짜 놀랐어 어 그러니까 말 안 하고 그냥 어. 판사하다가 좋은 의 있으면 그 말해보면 깨잖아요 그렇죠 그냥 이거 하다가 좀 분위기 그러면 막 이래야 되잖아 막 얘들 아 진짜로요 하면 애들이요 아 갑자기 기절하려 그래 애들 좀 그래서 진짜 밑도 끝도 없이 하시네요 근데 잠이 깬다 잠이 깨 진짜 좀 화가 나셨을 땐 욕도 같이 나오세요 아. 그렇죠 일반 독립운동가 전부 다 뭐 졸고 있네 오랜만에 발차기 한번 했습니다. 아 따뜻하다 아, 네. 너무 재밌다 네. 너무 좋으시네 약간 아니, 업체 측에서 연락 오지 않아요? 연락 좀 오실 것 같은데 실제로 CF도 요청 있었거든요 네. 우리나라 3대 그치. 메이저 은행에서 CF 할 줄 안 했어요 어, 그거는 지금도 생각해서 아니 그 왜 안 하셨어요? 은행은 해도 되나? 지금 그걸 치고 왜 하셨어요? 그때는 무조건 안 간다고 딴 데는 아. 클라스가 손흥민, 김연아 뭐 있잖아요 그래. 이런 클라스 네. 네. 하셔야 되는데 하여튼 그거 안 했고 네. 얼마 전에 라면 회사에서도 왔어요 메이저 라면 괜찮은데 아, 그러니까 국물이 끝내줍니다 될 것 같은데 좋으신데 발성도 좋으시고 네. 그건 안 했어요 왜 안 했었어요? 어, 마찬가지로 그냥 그 이 방송 나오는 것도 부담이 되거든요 네. 시청자분께도 뭔가 선한 영향이 되고 네. 출연자분께도 아니, 그래야 되고 뭐 CF도 마찬가지 혹시나 제가 실수하거나 잘못되면 이 제품이나 그 회사 이미지에 왜 실수를 하실 것 같아요? 그 사람 한 날은 알 수가 없잖아요 기부하고 뭐 이런 거 좋은 데 쓰시면 그래서 앞으로는 좀 할 생각도 있어요 안녕하세요